선생님이랑 일본어놀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슈 선생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진을 보시면 베겐샵이 있는데요. 사실은 베겐이 아니에요. 베파렌이에요. 한국은 슈퍼에 가서 1,000원이라고 되었으면 1,000원을 내면 되는데요. 이번은 플러스 세금이 있어요. 먼저 세금이라는 한자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이, 제이.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마트에서 지금 많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세금이 적혀 있어요. 네, 플러스 세금. 이 가격이 아니고요. 옆에 조그맣게 세금이라는 한자가 되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좀 더 많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찍었는데요. 사과주스 사진을 찍었어요. 사과주스 사진을 보실게요. 네. 이것도 사과주스를 보면 플러스 J가 네, 똑같이 네. 적혀 있네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섭다. 네네. 더 많이 나오니까요, 가격이. 약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플러스 J가 아니고요. 이상한 한자가 있어요. J느끼. J느끼. 자, 이거는 세금을 뺀 가격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밑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또 다른 한자가 있어요. 제이코미. 제이코미. 네, 제이코미는 이제 세금이 포함, 세금 포함이란 뜻인데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거는 상추 찍었는데요, 슈퍼에서. 여기도 보시면은 조그맣게 글자 적혀있죠. 제이콤이라고 적혀있죠. 네. 저 가격이 여러분이 이제 돈을 지불하면 되는 가격입니다. 한국 신라면을 찍었는데요. 어? 제이의 옆에다가 이상한 한자가 있는데요. 또 있어요. 제이베츠. 제이베츠. 지금 세 가지 한자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다른 슈퍼에는 뭐 다른 곳에 물건 파는 곳에는 또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복잡하지만 저도 미역과 끝나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사진은 핸드크림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한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혼타이카가크. 자, 이제 다른 사진 한 장도 보여드릴게요, 예로. 자, 이거는 티슈 사진인데요. 자, 휴지 사진인데 보시면은 또 본체 가격이라 해서 혼타이카가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가격이 지불할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서 플러스 세금. 네, 소비세라고 그러죠. 이게 플러스 됩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격인 줄 알고 돈을 이것만 준비해 가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못 삽니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자판기. 그렇죠. 자판기. 그리고 시장 같은 데 가시면 가격 그대로 내시도 돼요, 한국처럼. 뭐 100엔이면 100엔, 500엔이면 500엔. 예, 그런데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가격보다 작게 적혀 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 크게 적혀 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아니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고 그리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8%. 일본은 8%라는 세금을 내거든요, 소비세를요. 8%라는 세금이 더 부과되는 거를 명심해 주세요.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잘 보세요.